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스카다 시스템 이슈가 나온 이 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스카다 시스템, 그러니까 산업 기반 시설과 관련된 그런 보안, 그리고 우리가 OT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보안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산업 기반과 관련된 그 공장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져서 많이 이렇게 세미나나 그런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산업 기반 시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기본 과정들은 올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글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요 글인데, 여기에서 좀 제가 한국어를 번역을 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이슈였냐면요, 우리가 스카다 시스템 산업 기반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폐쇄망입니다. 폐쇄망이 전제 조건이고, 하지만은 보통 이제 OT망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슈들은 뭐냐면은, 분명히 폐쇄망이어서 내부에 있는 PC들 같은 경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OT망을 통해서 외부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한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구간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그거를 제어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간중간 계층마다의 그런 방화벽들,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못되고, 또한 어떤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PC 사용자들의 그런 보안 인식에 대한 부족 때문에 외부에 그런 PC들이 노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카다 시스템 쪽에서도 이그 내부망 쪽에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VPN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팀뷰어. 팀뷰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팀뷰어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원격 프로그램인데, 이 같은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렇게 열려 있는 그런 포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원격 접속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수처리 공사 그 공장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카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조작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변경이 되어서 이제 그 장비들을 제어를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팀뷰어 같은, 우리가 팀뷰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데스크탑 공용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단으로 액세스를 권한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겠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것을 팀뷰어가 열려 있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접속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통해서 이제 그 PC에 대해서 원격을 제어를 하고, 그 PC가 이제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뷰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많이 제가 소개했던 그런 쇼단이나 그런 것으로 검색이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의적인 목적들로 사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단 쪽에서는 이제 그 나라별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지역별 아니면 버전별, 디바이스별 이런 통계를 낼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패세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쇼단 쪽에선 기본적으로 이런 API 기반으로 이렇게 그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방식으로 제공을 지금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그다음에 팀뷰, 그다음에 컨트리 기반으로. 이게 나라별이죠. 나라별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팀뷰어가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아시겠죠?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 항상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프로젝트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에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팀뷰어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료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이미지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팀뷰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팀뷰어가 열려있는 사례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화면들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접속들이 가능한
쇼다님 이미 접속을 다 가능해서 이렇게 스크린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다에서 나온 결과의 스크린샵만 이제 확인을 하는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뷰어하고 좀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NC라고 하는 원격 그 접속 프로그램들이 또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원격 터미널 서비스를 오픈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VNC나 그런 거를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계정 관리거든요. 그래서 계정들이 만약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익명으로 누군가 연결을 한다면은 이제 보안상으로는 위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계정들, 관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계정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것도 이슈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IP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도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러한 이슈하고 그 다음에 쇼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계속 이제 코로나가 아마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런 원격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적인 분들, 서비스에 대해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열려 있는 포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 제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